인텔의 메인보드 DP43TF 클래식입니다. 77 5소켓과 P43 익스프레스 칩셋을 사용한 DP43TF 그리고 일반 ATX 규격의 코어 2 쿼드까지 지원하는 이 메인보드는 메인보드가 뭐야 누나? 칩셋은 뭐고? 소켓은 뭐야? 알려줘! 자, 알려줘! 이 메인보드는 현재 다나와 표준 PC에서도 선정됐다는 점, 그래서 일단 이등이 가실 겁니다. 표준 PC가 지금... 뭔데? 표준 PC가 뭐야? 표준 소켓도 있나? 그게 뭔데 누나? 알려줘! 화장발 장난 아니다. 자, 지금까지 주요 스펙을 알려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DP43TF는 인텔의 클래식 시리즈 메인보드입니다. 가정용 혹은 비즈니스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메인 데스크탑 메인보드로 DDR2 메모리를 최대 8GB까지 듀얼 채널로 구성할 수 있어 최선의 성능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DDR? DDR 그게 뭐야? DDR2? 두 번 하는 거야? 나쁜 건데, 바보 변태! 자, 메인보드의 성능을 좌우하는 건 노스브릿지와 사우스브릿지 이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의 조합을 통해 바로 무슨 칩셋이란 게 탄생하는데요. 가만히 보면 이 칩셋은 G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또 P로 시작하는 데도 있습니다. 참고로 G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이 보드에 내장 그래픽이 담겨 있다는 것을 뜻하며 P는 그렇지 않다는 뜻이겠죠. 제품을 쉽게 파악하기 위한 상품 상식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DP43TF는 P43하고도 익스프레스, 즉 멀티 GPU 지원 말고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요. 굳이 오버클럭 시스템이 필요 없는 분이나 뭐 크로스파이어, VGA에 관심이 없는 분, 하지만 인텔의 기술력과 디지털 핸즈의 빠른 AS 그리고 저렴한 가격을 기대하는 분께는 딱인 듯, 네, 딱인 듯 싶습니다. 아, 너무 결론이 빨랐나요? 자, 다음 갈게요. 노스브릿지에 노스브릿지가 뭔데 누나? 사우스브릿지는 뭐야? 그게 뭔지 알구나 해? 북한에서 온 것 같이 생겨가지고 너무 지루하니까 졸려.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니까. 자, 사우스브릿지 경우엔 상위 무대 P45와 같은 ICH10을 사용했습니다. 덕분에 6개의 SATA2 포트를 지원하고 최대 12개의 USB 2.0 포트까지 감내할 수 있습니다. 아, 바로 옆에 IEEE-1394 확장 헤더도 있네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너무 가식적인데. P43TF 클래식 외에도 DG4ETY 클래식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G 칩셋, 즉 내장 그래픽을 담은 G41 칩셋 보드입니다. P43보단 뭐 하위 모델이지만 마찬가지로 인텔의 기술력과 디지털 핸즈의 AS를 보장받고 싶은 유저에게 추천해드릴 만한 제품입니다. 표준 100패널이 달려있어 가지런해 보이는데요. 마이크로 ATX 사이즈의 DG41TY의 가장 특징은 바로 그린 PC라는 점입니다. 자, 함께 보시죠. 네, 아까 그 걸리적거리던 그 아이는 어디 갔죠? 짠! 아니, 너무 놀랐는데. 아니, 너무 놀랐는데? 그게요? 완전 너무 놀랐는데. 자, 근데 아까 그 걸리적거리던 걔 어디 갔어요? 걔 어디 갔어요? 빠바밤, 빰빰빰. 누나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응? 나 없어서 보고 싶었지. 무슨 얘기하고 있었던 거야? 자, 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무튼 자,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리플 미니카람의 2.0 화이트는요. 바로 넷북의 근원지, 아톰 프로세서를 장착한 미니 ITX PC입니다. 그냥 아톰이 아닌 듀얼코어 아톰 프로세서로 귀엽고 작은 크기에 깔끔한 디자인, 초저전력 설계 그린 PC.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벌써 이제 아톰 듀얼 프로세서 PC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누나 너무 진해, 화장이 진해. 누나 너무 진해, 화장이 진해. 아까 메인보드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듀얼코어 아톰 프로세서 PC로 이걸 내가 왜 읽고 있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DP43TF와 DG41TY의 특징,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정리해볼게요. 자, 난 오버클럭 보드가 필요 없다. 그리고 크로스파이어 같은 여러 장의 그래픽 카드도 필요 없다. 한 장이면 된다. 하지만 48시간 이내 AS 처리의 매력을 느낀 유저가 있다면요, DP43TF를 강력 추천해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요, PC 구입할 때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을 찾고 있었다면, 그러면서도 동시에 보장된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메인보드가 필요했다면 DG41TY를 거침없이 소개하고 싶은데요. 참고로요, 아까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자, 초저전력에 작고 귀여운 PC가 필요할 때, 난 서브PC가 필요하긴 한데 너무 비싸, 노트북 비싸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리플미니카람의 2.0 화이트까지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너무 산만한데 마지막에 너무 산만한 거 아니야? 누나, 난 나이 든 여자가 도시가 훨씬 좋다고. 나이 든 여자. 아, 저 멘트 강한데? 자,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한 내용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임정이었습니다. 야, 너 저리가 좀 강한 것 같은데? 이걸 조금...